국회에선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경무관까지 승진했겠느냐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의 경찰 특채 전에 이력을 두고 몰아붙였고,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겁니까? 사실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맞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을 경찰국장에 앉히시고 나니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당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증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에 인사 검증이 있었습니까? 예, 수차례 받았습니다. 인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인 입법 취지와 이런 것들을 봐도 결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국 신설은 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유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우리 경찰하고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법제처가 적법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총경께서 불법이라고 단정한 데 대해서 답변합니다. 여야는 류 총경의 대기 발령의 적절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